사람냥이다람. 오늘의 백과스는 드디어 한다. 사람냥 Q&A 2턴. 한 2년 전쯤이었나? 그때 Q&A를 하고 진짜 오랜만인 것 같거든? 그때 했던 질문이라 좀 많이 겹칠 수도 있지만 2년이나 지났으니까 아니 2년? 다시 새롭게 하나하나 질문에 답해보도록 할게. 짜잔. 아니 그냥 하면 심심하니까 슬라임을 하나 가져왔어. 짜잔. 슈슈슈슈슈슈. 오 예쁘다. 많은 토리들이 알겠지만 내가 이거 막 슬라임 만지면서 질문에 답하고 하는 그런 멀티가 잘 안되거든? 그냥 얘 그냥 살짝살짝 콕콕거리면서 질문에 답하도록 할게. 먼저 첫 번째 질문. 언니 50만 된 소감은 어떻게 돼? 와 50만 토리들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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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토리들. 이게 50만을 딱 찍은 그 숫자를 보니까 아 뭐라 그럴까 내가 진짜 프로 유튜버가 된 건가? 이런 생각도 살짝 들고 막 구독자 5명이던 시절도 생각나고 그러면서 눈물이 좀 찔끔 났었어 사실은. 너무 감동이야. 이거는 진짜 우리 토리들 없었으면 정말 여기까지 다람냥이 올 수 있었을까? 노노. 다람냥이 50만 토리를 달성하게 된 데는 우리 토리들의 사랑 99%, 다람냥의 노력 1%. 다들 진짜 너무너무 고마워. 언니 아이돌은 누구 좋아해? 아 이 질문이 진짜 진짜 많았어. 많은 토리들이 알고 있겠지만 다람냥은 BTS를 좋아합니다. 2016년 홍콩 마마 때부터. 그리고 요즘에 르세라핌. 아 르세라핌 분들 너무 예쁘고 진짜 노래가 너무 중독성 있어. 아마 메스. 그리고 아이브. 요새 뿅뿅 지구 오라실 재밌게 보고 있는데 유진님 진짜 너무 예뻐. 아 근데 이거 너무 파란색 배경이 너무 파란 슬라임인가? 아하 보라색 색소를 찔끔찔끔. 언니는 갤럭시 써 아이폰 써? 언니는 갤럭시. That's my life is 아름다운 갤럭시. 이렇게 나는 심플 간편한 거를 진짜 좋아하거든. 어떤 물건이든 무조건 AS 씹고 편한 걸 선택해. 슬라임을 시작한 계기는 내가 취미가 이것저것 많은데 이게 그 중에 하나였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게 약간 신선한 충격 같은 그런 손맛이었어. 밀가루 반죽 같은 것이 손에 묻지도 않으면서 이 쫀득거리는 이런 느낌. 너무너무 신기했어. 언니 다이어트는 언제 해? 그러게 벌써 여름이네. 큰일 났다. 나 좀 전에도 달고나 한 게 먹고 왔는데. 아니 사실 지금도 다이어트를 하고 있긴 한데 아 요새 영상으로 보니까 손도 살찐 게 느껴지더라. 이 진짜 다이어트 열심히 해야겠어. 영상 업로드 일은 언제야? 다람냥 채널 영상은 매주 화목토, 화목요일은 오후 5시 15분, 토요일은 오전 10시 15분에 업로드 됩니다. 언니 가족관계는 어떻게 돼? 엄마, 아빠, 남동생, 나. 언니 얼공은 언제 할 거야? 안 돼. 나 요즘 살쪄서 안 돼. 치킨 대 삼겹살. 이게 옛날에는 치킨이었는데 요즘은 삼겹살. 삼겹살 구워서 비빔면이랑 먹어주면 꿀맛이지요. 나 다이어트 언제 하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햄버거였는데 요즘은 초밥. 이게 햄버거, 초밥, 소고기가 그냥 요 탑3가 돌아가면서 최애 음식이 되고 있는 것 같아. 토리들 얼만큼 사랑해? 아니 이거는 사랑이라고만 표현하기에는 좀 힘든 감정인 것 같아. 이게 나는 우리 토리들이 뭐랄까 많이 귀여워. 이게 댓글 볼 때마다 진짜 입을 딱 귀에다 걸어놓고 막 귀여워 막 이러면서 읽거든. 막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워 죽겠다 막 이런 감정이랄까. 우리 토리들 사랑해. 언니가 가장 좋아했던 과목은 수학이랑 물리. 가장 싫어했던 과목은 화학이랑 암기 과목들. 언니 공부 잘했어? 오! 공부는 뭐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 진짜로 우리 토리들 공부는 꾸준히 성실하게 화이팅! 언니 이과야 문과야 예체능이야? 언니는 이과. 완전 이과. 제일 자신 있는 취미생활은 뭐야? 응 이거는 역시 슬라임. 아 그리고 요즘 퀴즈 문제 풀기. 문제적 남자 내풀기 문제라든지 방탈출 문제 같은 거 푸는 거 진짜 좋아해. 그래서 친구들하고 방탈출도 자주 가. 언니 MBTI 뭐야? 다람냥의 MBTI는 ENFP. ENFP. 옛날에는 ESFP였는데 요즘 다시 해보니까 ENFP가 나오더라고. 쭈쭉. 와 이거 느낌 좋다. 오 재밌어. 언니는 부산 사람이야 서울 사람이야? 언니는 부산 사람. 근데 서울에서 초등학교를 보냈어. 서울말도 아닌 것이 사투리도 아닌 것이 약간 이상한 억양입니다. 네 치마 대 바지. 무조건 바지. 검은색 와이드 팬츠에 힌트 입고 운동화 신고 심플하게 입는 걸 좋아해. 언니가 약간 성격이 덤벙덤벙이라가지고 치마 입으면 너무너무 불편해. 댓글 다 읽어봐? 네 완전 다 읽어봅니다. 댓글을 보면 진짜 힘이 나거든. 그거 읽다 보면은 시간도 완전 순삭이고 막 약간 눈물이 찔끔 날 정도로 감동이야. 우리 토리들은 어쩜 그렇게 말도 예쁘고 귀엽게 하는지 진짜 다들 너무 사랑해. 유튜브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 이거는 컨텐츠 생각 안 날 때랑 아 그리고 나는 이거를 내가 그냥 생각해내가지고 새로운 컨텐츠를 시도를 한 건데 우연찮게 다른 분들이 하신 컨텐츠랑 겹칠 때가 있거든. 근데 왜 출처를 남기지 않고 따라하느냐 뭐 이런 댓글을 볼 때는 좀 힘들었지. 내가 다른 분 거 참고할 때는 꼭 출처를 남기거든? 근데 내가 생각해낸 거라고 해도 뭐 다른 분들이랑 겹칠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하니까 이제는 컨텐츠 짤 때 미리 검색해보고 알아보고 하는 편이야. 혈액형은 A형. 아니 A형은 소심하다고 하는데 나는 그런 성격이 막 소심하고 이러진 않은데 겁이 많아. 겁이 진짜 많아. 자판기 시리즈 그림 언니가 그린 거야? 똥손이라고 하기엔 너무 잘 그리는데? 그렇지. 왜냐하면 그것은 내 영혼을 갈아 넣어 그린 그림들이기 때문이 그렇지. 그럼 무슨 말이야. 정말 지우개 하나를 다 쓸 정도로 막 지웠다 그렸다 막 난리가 나. 언니 쉬는 시간에는 주로 뭐해? 쉬는 시간에는 누워서 컨텐츠 생각하기, TV 보면서 컨텐츠 생각하기, 밥 먹으면서 컨텐츠 생각하기. 늘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언니 운전면허증 있어? 있지. 언니 나름 배드야 배드. 베스트 드라이버. 주차 잘 못하는 배드. 주차 너무 어려워. 언니는 안경 껴? 밖에 나갈 때는 렌즈를 끼고 집에 오면 안경을 끼는데
했는데 라식 수술하려고 알아봤었거든. 근데 눈이 너무 나빠가지고 라식은 안 되고 라섹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 근데 라섹을 하고 나면 한 2, 3일 정도 엄청 아프다고 친구가 후기를 알려줘가지고 겁나서 못하고 있어. 아까도 말했지만 내가 겁이 진짜 많아. 언니 왜 요즘은 댓글 핏토리들이 부탁하는 인사말 안 해? 아니 언니도 진짜 다 해주고 싶은데 이게 채택되지 못한 토리들이 많이 속상해해가지고 언니가 너무 미안하고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지금은 하지 않고 있어. 이해해줘. 다람냥 언니는 토리들이 바퀴벌레로 변해서 집에 찾아오면 어떻게 할 거야? 바퀴벌레. 50만 바퀴벌레. 와 잠깐만. 50만 바퀴벌레. 아 미안하다. 메뚜기까지는 내가 참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바퀴벌레는 잘 타일러서 돌려보낼게. 사람이 돼서 다시 오렴 뭐 이렇게. 미안해. 아니 내가 벌레를 진짜 무서워하거든. 근데 그 중에서도 이렇게 날개 달려있는 벌레들은 진짜 아 그래 좋다. 바퀴벌레로 돼서 찾아와도 돼. 대신 날개 금지, 날개 펼치기 금지, 날개 파닥거리기 금지. 마지막으로 우리 토리들에게 하고 싶은 말. 잠깐만 이거 잠깐만. 이거는 아주 진지한 얘기니까 잠깐 내려놓고 내가 딱 얘기를 할게. 사랑하는 나의 토리들, 언니의 허접한 영상도 재밌다고 해주고 좋은 말만 맨날 댓글로 남겨주고 그래서 진짜 너무너무 고마워. 내 베스트 프렌드이자 내 사랑들 항상 고마워. 사랑해. 아니 나는 아 왜 이런 말을 할 때마다 이렇게 눈물이 나지? 토리들 사랑해. 진짜 진심이야. 정말 너무너무 고마워 다들. 아 손에 살쪘네. 진짜 다이어트 해야겠다. 우리 토리들이 커뮤니티에 남겨줬던 질문에 전부 다 답을 하진 못했는데 언니가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들어가서 답글로 답을 남겨주도록 할게. 다음엔 더 재밌고 신박한 영상 가져오도록 할게. 안녕.